이동관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태선 이사장, 남현진 KBS 이사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다 해임 면직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예, 뭐.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네. 일단 권태선 이사장님 다시 오시긴 했지만, 당시 해임 처분 됐을 때의 내용을 보면,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게 해임 사유였습니다. 맞죠? 네. 맞죠? 남영진 KBS 이사장은 KBS 경영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 이것이 해임 처분 사유였고요. 뭐 중에 하나죠. 예.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무원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 이제 T조 그 승인 과정에서의 그 직원들이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한상혁 위원장한테 물었었던 것이죠. 점수 조작 의혹의 총체적 책임을 물은 거죠. 예. 그건 점잖게 표현한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인 한상혁 위원장 자체가 이 T조 점수 조작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아니. 수사하셨어요? 뭘 보셨나요? 아니요, 본 건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본인의 그냥 뇌피셜이세요? 아닙니다. 본인의 추정으로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확인된 것들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건 재판 결과에 나오겠죠. 남영진, 한상혁, 세 사람 다. 지휘 감독,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연결 아닙니까? 이것이 해임될 만한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그 하나하나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내가 이사장이고 위원장이라는 네.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는 것으로 해임될 만한 사유가 되는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사유의 하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말하자면 KBS나 MBC의 어떤 그 경영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저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이 사회라는 거는. 네. 그거 제대로 안 됐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위원장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사장. 예. 자. EBS, 박문진, KBS 이사 등에 대해서 네. 인사는 누가 하십니까? 임명 혹은 추천, 뭐 이런 것은 방통위가 하고 네네, 계시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역시 위원장께서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저희죠. 네. 네. 인사검증은 누가 합니까? 인사검증도 뭐 방통위가 저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죠. 예. 네. 추천하는 것처럼. 추천 예. 절차에 인사검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인사검증에? 부서 결격사유 조회 같은 것들은 하지요. 저희 감사팀도 어디서 하죠? 있고. 감사팀에서? 아니, 감사팀도 있고 뭐 법무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오셨고. 것은 바로 저희 그 저 기획조정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저 자료를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임명이 되는 절차들을 봤더니요. 이제 개인정보 수집 요구에 대해서 이제 동의서 작성을 합니다. 그게 7월 15일 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그 요청은 7월 23일,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범죄 유무를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명동의서가 8월 11일 날 작성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임명 절차 검증들이 진행이 되죠? 예,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말이죠. EBS 최기화 감사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를 9월 5일 날 했어요. 그리고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은 9월 6일 날 했습니다. 근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건 좀 예. 미리 예측해서 임명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 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문제 있죠? 아까 위원장께서 네, 그랬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네. 위원장이 책임진다.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동욱 이사입니다. 네. 10월 11일 날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사인합니다. 네. 그리고 범죄 유무 조회도 10월 11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임명 동의서는 10월 11일 날 이루어집니다.
아,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유무죄를 보는데. 따지거나 혹은 네. 이 사람이 경력이 어떻게 잘못됐거나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말에 실수가 있거나 등등에 대한 검증은 아예 안 하세요? 아니죠. 그 이거 이 경우는 지금 보궐이사기 때문에 이른바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좀 아, 그 보궐이사인 경우에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검증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증합니까? 지금 본인에게 제공동의서에 사인도 안 받고 그냥 막 검증하세요? 사찰한 거네. 아, 그런 부분은 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세평이라든가 과거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세평만 가지고는 검증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요. 저희가 뭐 그 기존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 다 어떤 검증을 방식으로 합니다. 검증합니까? 아, 요거 우리 본인에 대한 좀 요구서도 받지 않고 좀, 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날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저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일단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서, 그러니까 임명동의서에 사인이 다 된 사례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만 보여드린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윤석연 KBS 이사 해임됐었죠. TBS, 아니,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네네. 구속 기소됐기 네. 때문에 네. 그 당시 해임사에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 해임을 제청한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맞지요? 네네. 그러면 EBS 최기하 감사는 2심에서 유죄인 상태에서 임명을 하셨어요? 아, 그거는 왜 그 그러셨죠? 2심대로 확정이 되더라도 임명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유죄가 네. 나와도 이 사람은 EBS 감사를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아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EBS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EBS 감사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죄가 대법원 판정까지 나도 벌금형은 괜찮...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 공무원 임명 규정에 예. 자. 아니 뭐 질문 예. 결격 사유는 네.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네. 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그, 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지금 다른 사안과는 그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고, 충분히 뭐, 직무 수행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격이나, 네. 자, 이상인 부위원장님. 네. 이동우 KBS 이사 임명동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답변 할래다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안 하시려면 할 수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자 아 그 별개 이동욱 KBS 감사 얘기 이동욱 감사 이사 이동욱 네. 이사 얘기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동욱 이사라든가 이렇게 저기 보궐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일반 이사 선임은 이제 위원회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고 따라서 사전에 결격 조회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궐이사 선임은 긴급히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결격 조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날짜들이 아니 체계화 감사는 체계화 감사는 방금 그 이동관 위원장께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금 예, 추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네.